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레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없어서 아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죄 기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어,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당한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금방 그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과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이 흑암 세력과는 그 어,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현장의 영적 실체를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이미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생이라는 궁극적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탄과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영적 실체로 남아서 이 땅의 공중에 권세를 장악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흑암세력을 꺾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 한 영혼, 그한 영혼의 생명 살리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영적 실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님과 같이 생명 살리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현장 보는 눈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이정을 행하신 이후에 거라사라는 그 이방인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시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귀신들린 자였습니다.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귀신들린 어, 이후에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구덤 사이에서 어,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힘이셌던지 한번 발착하면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어느 틈에인과 그쇠사슬을 끊고 도망가기 일수에서 통제가 불가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성을 상실한 채 정말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 이 동네 사람들조차 포기하고 방치해 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혼자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된다 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귀신의 명령에 귀신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도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현장을 회복하고 영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 사실을 먼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이 사실을 존재하고 있다는 라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지속적인 응답과 축복으로 쓰인 받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귀신과 같은 영적 실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죽지, 죽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넋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돌아 다닌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굿도하고 뭐 이런저런 모든 걸 해야 그 한을 풀어줘야만 한다 라는 어,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애시당초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귀신을 운운하느냐 영화나 책 또는 미디어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특정한 계기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논리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귀신은 한마디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적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단수이고 귀신은 복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은 말 그대로 대빵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조종당하고 있는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은 하나가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약 5천에서 6천 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단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귀신이 지금 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귀신은 그럼 어떤 존재냐? 원래 사탄과 귀신은 모두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시도했다가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바로 이 귀신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큰 용이 천사들과 싸워 내쫓겼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온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내쫓긴 그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귀신은 귀신일 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만 제한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귀신들도 자신의 종착역이 바로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된 귀신들은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의 무력한 반응과 간청을 통해 우리는 뭘할수 있느냐 군대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는 흑암 세력의 수적 우세와 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한 분의 능력과 권위가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복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문제, 모든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만이 흑암 세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복음이어만 흑암 세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단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를 속이라는 그 사탄의 속임수와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귀신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완벽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은... 지식으로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세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귀신의 정체가 탄로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자신을 결핍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속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야고보서 사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마디로 사탄 마귀 귀신은 대적해야 될 존재인 것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무조건 즉시로 순종하고 도전하는 것이고 사탄의 속임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무조건 꾸짖고 내쫓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놀라운 권세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흑암 세력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어,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돼지떼들은 호수로 들어가 어,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가자 귀신을 늘렸던 자는 그제야 옷을 잘 갖춰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에게 찾아온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땠냐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도록 요청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더 이상 손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이들은 한 영혼의 구원과 치유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직 물질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호수에 빠져 죽은 돼지의 수가 2천 마리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물론 많은 재산이긴 합니다. 많은 재산을 잃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런 물질적 손해를 통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한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그 어떤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도 물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건다 넘길 줄 알고 또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수혜회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고 그 구원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라는 사명 또한 주셨다는 겁니다. 즉 아직도 사탄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시대 속에 사탄의 노예생활을 하며 사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 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 살리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사역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에 인생 최고의 관심을 두고 영유관의 장막터를 넓히면서 스타트만 2025의 주역으로 모두가 쓰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뭐냐? 오이코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가정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을 중심으로 가장의 보호 아래에 있는 온 집안의 사람들과 노예들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따라서 귀신 당한 사람에게 하신 지금 이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거라사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또 하나의 선교 사역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떠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집안을 넘어 온 지역과 마, 어, 마을과 지역을 넘어서 대온 네, 어, 전파할 것이었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회복된 내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와 지역과 237과 권력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그 응답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2024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